연기는 마술이다. 배우들은 텍스트를 받잖아요. 근데 그 텍스트를 얼마나 살아있게 이렇게 만드느냐는 정말 마법 같은 작용인 것 같아요. 제가 맡은 캐릭터의 생명을 살리고 제 스스로도 작품을 보면서 삶의 활력을 찾았고 어떤 작품 하나로 인생이 바뀌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아, 배우는 연기는 정말 한 사람의 삶에 개입을 하는구나. 아, 이건 진짜 마법 같은 일이다. 텍스트를 받으면 저한테 가장 자극이 많이 오고 훅 뭔가 이렇게 되는 건 잠깐만요. 잠시만요. 벚꽃동산 마지막에 자기가 오랫동안 살던 집을 떠나게 되는 장면이 있어요. 이제 기차 시간이 다 와가지고 이제 가야 되는데 잠시만요. 한 번만 더 봐야겠어요. 그 짧은 그 문장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담겨 있고 뭔가 지금 이 순간 내가 뭔가를 붙잡아야 되는 그 소중한 것 그것들이 있을 때 잠시만요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대사가 딱 있을 때제 마음을 확 와닿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정의감이 많이 넘치거든요. 안에 막 정의가 넘쳐요. 그래서 제가 맡고 싶은 캐릭터는 순경, 경찰, 검사, 이렇게 정의로운 캐릭터를 맡아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그널의 김혜수 배우님이 맡았던 역할인데, 한쪽 가슴에 이루지 못한 사랑도 있고, 정의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할 말은 하고, 이런 캐릭터를 꼭 한번 맡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혜수 배우님의 어떤 필모를 봤을 때 계속해서 도전하고 다른 캐릭터를 만나려고 노력하고 한없이 예뻤다가 망가졌다가 정말 많은 걸 도전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은 배우가 되자. 그리고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정말 바로 옆집에 가면 볼수 있는 그런 언니? 친구 같은 배우, 제가 나이가 조금만 더 들면 엄마, 또 조금 더 들면 할머니, 그냥 그런 정말 사람 그 자체, 그런 냄새가 나는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연기를 보면서 안정감을 느꼈으면 좋겠고, 저 캐릭터도 열심히 사는데, 저 캐릭터도 저렇구나, 저 캐릭터 왠지 나 같아. 이렇듯이 뭔가 저를 통해서 어떤 희망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진짜 제일 기쁠 때는 일했던 사람이 또 불러줄 때. 너무 기뻐요. 아, 나 잘하고 있구나. 더 열심히 하자. 이런 기쁨이 생기고, 아, 이거다. 막 이런 말할 수 없는 이런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배우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는요. 정말 죽을 때까지 연기를 계속 할수 있고, 아, 저 배우 정말 다시 보고 싶다. 또 나를 찾아주고, 또 나를 봐주길 원해요. 새로운 도전과 또 색다른 도전을 많이 하는 그런 연기를 즐기는 배우가 되는 게 제목입니다.